아, 오늘 일찍 들어가려는데 무슨 회식이야. 그러게요. 오늘 좀 일찍 들어가나 싶었는데. 사장님은요? 아, 담배 피러 가신 것 같은데? 아, 오우, 광어 우럭이. 아, 맛있겠다. 먼저 먹으면 안 되겠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근데 오늘 사장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런가? 난못 느끼겠던데. 어, 아닌가? 어, 내가 예민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먼저 다 먹지. 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회식을. 아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걸. 어,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 예? 망했다고. 회사가 망했다고? 근데 이 와중에 광어 왜 이렇게 맛있어? 회사가 부도났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래 최소 통결제가 밀려서 미수금이 쌓이다 보니까 적자 상태로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서. 민우 씨,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 먹어. 아유, 민우 씨는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떡해. 미안해. 사장님이 뭐가 죄송해요. 아, 그래도 이번 달 월급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거래처에 연락을 해보셨어요? 연락해서 뭐해. 거기서 다른 거래처 때문에 미수금 쌓여있을 텐데. 그래도 만나는 봐야죠.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처럼 돈이 없을 텐데. 아, 그래도 만나야죠. 도망가면 어떡해요. 아이, 뭐 도망이야 가겠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니 사장님,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잖아. 연락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잡아놔야 돼요. 아휴, 뭐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뭐 전공 살려서 여기저기 비벼봐야죠 뭐. 저도. 자기들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제일 최고의 사람들이니까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유, 저기 분위기 너무 처져있다. 저기 한 잔씩 때 받아. 아, 왜 이래. 빨리들 받아. 나 팔 아파. 그래, 고생했어. 재민 씨도 늘 밝게 있어줘서 고마워.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아유, 저 민우 씨 이제야 뭐 좀 알아가나 했는데 뭐해. 아, 벌써 남됐다 이거야?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콜라 좀. 어? 저 제로 콜라 하나만 주세요. 민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아까부터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먹고만 있고 상황 파악이 안 돼? 아,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그만해. 저 진짜 술을 잘 못 먹어서. 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 회사가 망했다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 민우 씨 모르겠지만 우린 바닥에 지금 나앉게 생겼다고. 그만해! 그래, 차라리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 왜 아무 잘못 없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봐. 앞으로 어디 가서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괜히 지나고 나서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때 꼭 할 걸. 해야만 했는데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아이, 민우 씨, 내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미안해 놀랬지. 그만 울고 고개 들어. 화살이 너무 매워요. 아, 콜라도 빨리 주세요. 문 잠가.